안녕하세요.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안석훈입니다. 미국 현지 시간 기준으로 2022년 8월 3일 수요일 안석훈의 뉴욕 증시 브리핑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기업 실적과 경제 지표 호조에 상승세 나타냈습니다. 장 초반부터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 보였고요. 오늘 기업 실적들이 상당히 좋게 나오면서 특히 소파이 테크놀로지스 28.39% 급등 마감했습니다. 안석근의 뉴욕 증시 브리핑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7시 30분에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미 3대 지수와 섹터별 등락 확인하고 있고요. 빅7 동향과 주요 뉴스 소개하고 있습니다. S&P 500 등락과 함께 상하위 10개 종목 현황 살펴보고 있고요. 그외 이슈 종목과 주요 ETF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3대 지수 확인하죠.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 1.29% 상승했고요. 나스닥 2.59%, S&P 500 1.56% 상승했습니다. 중소형 지수인 러셀 2000도 1.41% 상승하면서 주요 지수 모두 하루 만에 상승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오늘 변동성 상당히 컸습니다. 나스닥이 2.8% 넘게 움직였고요. 다우 1.6%, S&P 500 1.9%, 러셀 2000 1.6%로 2% 이상 나스닥 움직이고 그 외에 2% 가까이 상승 움직이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장 시작 전부터 기업들의 호실적 발표와 함께 장 초반 발표된 7월 서비스업 PMI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7월 서비스업 PMI 같은 경우에 ISM에서 발표한 지수가 56.7로 예상치와 전월치를 모두 상회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페크 플러스 정례 회의가 있었는데요. 9월 원유 증산량을 하루 10만 배럴로 결정했는데 이건 이전 달까지 64만 배럴 넓게 증산한 거에 비하면 턱없이 작은 수치입니다. 특히나 지난달에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면서 증산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오히려 증산폭을 줄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티그룹이 일부 대형 기술주에 대한 과매도를 주장하면서 대형 기술주가 큰 폭의 상승세 기록을 했습니다. 또 블라드 그리고 바퀸 여는 총재가 공격적인 긴축 지지를 계속 하면서 공격적인 금리 인상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국채 금리와 유가 금은 모두 하락했고요. 비트코인 23,000달러대 유지했습니다. 오늘 대부분 상승하면서 하락한 종목은 다우가 5개, 나스닥 100이 9개, S&P 500 107개만 하락했습니다. 섹터의 경우는 에너지를 제외하고 모두 상승했는데요. 에너지 3% 가까이 하락했고요. 그외 IT가 2.69%, 경기 소비재 2.52%,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2.48% 상승하면서 2% 이상의 상승세 기록을 했습니다. 빅7 동향도 살펴보죠. 7개 종목 모두 상승했습니다. 테슬라, 엔비디아 6일째 상승했고요. 메타 플랫폼스도 3일째 상승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특히 메타 플랫폼스는 오늘 5% 넘게 급등하는 모습 보였고요. 아마존도 4%대, 그리고 애플도 3.82%대 상승했습니다. 가장 적게 상승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AMD가 부진한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장 초반에 좀 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2% 가까이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주요 뉴스로는 메타 플랫폼스 뉴스 소개를 하겠습니다. 블룸버그가 메타 플랫폼스의 첫 채권 발행이 임박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최대한 500억 달러까지 발행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이에 따라서 시장에서 일부 기대를 하는 것도 있고, 또 10월 1일 페이스북 라이브 쇼핑을 중단한다고 또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연일 주가 상승세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 목요일 오후에 연내 주주총회를 앞두고 상승세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식 분할 이슈와 함께 사이버 트럭에 대한 공식 출시 일정까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S&P 500 전반적인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100여 개 종목을 제외하고 모두 상승하면서 대부분 녹색을 띠고 있는데요. 에너지가 오늘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을 했고, 헬스케어도 오늘 일라이 릴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대형주들이 상승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금융도 상승세 이어갔고요. IT,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특히 큰 폭의 상승세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 상위 10개 종목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물제약 업체입니다. 모더나 15.97% 급등 마감했습니다. 장 시작 전에 2022 회계연도 2분기 실적 발표했고요. 매출과 EPS가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고, 자사주 매입을 무려 30억 달러 승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간 가이던스를 유지하면서 오늘 주가 큰 폭의 상승세 기록을 했습니다. 그동안 사실 주가 거의 50% 가까이 하락한 그런 반대급부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서 전일장 마감 후에 후실적과 연간 가이던스 상향 소식을 전한 페이퍼홀딩스 9.25% 또 급등했고요. 그리고 CVS 헬스도 6.3%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보안 업체인 노턴 라이프락 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인수합병권 얘기가 있었고요. 위성방송 업체인 DC 네트워크, 인적자원 관리 소프트웨어 업체입니다. 서리디안 HCM 홀딩, 약국 건강보험 업체인 CVS 헬스 앞서 말씀드렸고요. 개인용품 소매유통 업체입니다. 베스앤바디웍스, 소매유통 업체인 로스스토어스, 크루즈 여행 업체인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그리고 생물제약 업체인 리 제네럴 파마시티컬즈가 S&P 500 상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반면에 하위 10개 종목 하나 살펴보면 태양광 인버터 업체입니다. 솔라이츠 테크놀로지 무려 19.13% 급락세 나타냈습니다. 전일 장마감 후에 2022 회계연도 2분기 실적 발표했는데요. 매출은 7억 2,700만 달러, EPS는 0.95달러 기록하면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1.6% 급증했지만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EPS는 25.78% 급감하면서 또 예상치는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3분기 가이던스를 예상치를 부합을 했지만 실적 자체가 예상치에 미치지 못하면서 주가 큰 폭의 하락세 기록을 했습니다. 동종 업체들의 또 실적이 워낙 좋게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실망감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긍정적인 실적과 부진한 실적과 가이던스를 제시한 소셜 데이팅 플랫폼 업체입니다. 매치그룹 18% 가까이 하락했고요. 보험 업체인 어시어런트, 건강관리 장비 업체인 스테리스, 생명과학 장비 서비스 업체인 찰스 리버 레버토리 인터내셔널, 전력 장비 업체인 제널 홀딩스 등도 좀 부진한 실적에 주가 하락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또한 에너지 3사 생산 업체인 대본 에너지, 종합 에너지 업체인 옥시덴탈 페트롤리엄, 뷰티 소매유통 업체입니다. 얼타 뷰티, 그리고 에너지 탐사 및 생산 업체인 다이아몬드백 에너지가 오늘 S&P 500 하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이슈 종목 계속 소개하죠. 실적과 가이던스 호조에 따라서 오늘 AI 기반 대출 플랫폼 업체입니다. 소파이 테크놀로지 28.39% 급등했습니다. 전일 장마감 후에 2022 회계연도 2분기 실적 발표를 했고요. 매출이 3억 5,600만 달러, EPS는 마이너스 0.12달러 기록하면서 매출은 50% 급증했고요. EPS는 75% 개선되면서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신규 가입자가 45만 명을 기록했는데, 이것을 포함해서 전년 대비 가입자 수가 43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간 가이던스 역시 상향 조정하면서 오늘 주가 폭등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실적과 가이던스를 제시한 스타벅스 4.25% 상승했고요. 길리어드 사이언시스 4.59%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실적과 가이던스 부진에 따라서 CPU 및 GPU 반도체 업체 AMD 1.21% 하락했습니다. 역시 전일 장 마감 후에 2022 회계연도 2분기 실적 발표했고요. 매출 65억 5천만 달러, EPS 1.05달러 기록하면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0% 넘게 증가했고, EPS도 67% 가까이 증가하면서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호조 속에 자일링스 인수 효과까지 더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PC 사업 부문 부진에 따라서 연간 가이던스를 좀 조정했는데 이게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 장 초반에는 5% 가까이 하락했지만 낙폭을 줄이면서 1.21%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실적과 또 부진한 가이던스를 제시한 에어비앤비가 1.13% 하락했고요. 호실적을 발표했지만 1분기보다 성장세가 꺾이고 또 비용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옥시덴탈 페트롤리엄 6.26%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유가 하락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인수합병 관련 소식 전해드리죠. 사이버 보안 소프트웨어 업체죠. 노턴 라이프락 오늘 7.91% 크게 상승했습니다. 동종 업체인 어베스트와의 86억 달러 규모의 인수합병에 대해서 영국 규제기관이 승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주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반도체 업체인 샘테크가 주당 31달러, 총 12억 달러 규모의 인수를 발표한 캐나다의 다국적 이동통신 장비 업체입니다. 시에라 와이어리스
9.27%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 경신했고요. 전일 부진한 실적 발표 이후에 사모 본드 회사인 토마 브라보가 주당 28.5달러, 총 28억 달러 규모의 현금으로 인수한다고 발표한 신원인증 소프트웨어 업체 핑 아이덴티티 홀딩스 60.37% 폭등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ETF 소개하죠. 글로벌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나스닥 100에 투자하는 ETF QQQ 2.72% 상승했고요. 주요 산업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바이오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 XBI 3.8% 급등했습니다. 또 상품 생산 기업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희토류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죠. REMX 1.75% 상승 마감했습니다. 안석근의 뉴욕 증시 브리핑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7시 30분에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채널 K에서 만나실 수 있고요. 오늘 국내 증시는 미증시 영향으로 상승 출발이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채널 K 라이브에서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